정말 순종한 마음에서 이 시간에 참석했습니다. 뭐 훌륭함들이 많고 나는 필라델피아에서 할 소리를 다 한 사람이 돼가지고 뭐 또 여기 와서 이리저리 얘기하기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그저 앉으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하면 3년인지 2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부터 두 번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내가 사용했더니 이번에 생각하니까 아무든지는 빠져나갈 길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번에 했더니 순종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의 여인이 깊고 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특별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피차에 연구하는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고 썼습니다. 오늘 시대를 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뭐 몇 년 전만 해도 자기 이름자도 못 쓰던 분들이 지금은 뭐 카톡을 가지고 벨 글씨를 다 쓰고 메일을 보냅니다. 물론 그렇다 하면은 전부 다 지식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 여기 하신 분들이 적어도 수십 년 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저도 신앙생활을 그저 열심히 한다고 했는 게 한 67년 됐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글쎄 그게 얼만큼 열심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은 근거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식이 홍수같이 쏟아지고 문화, 과학, 예술이 그렇게 발전해가지고 이 사회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에는 그런 눈부신 만한 그런 발전을 잘 찾아보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37절에 여러분 아신 말씀 마찬가지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생명의 샘이 흘러 넘치리라 아니가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샘하고 강하고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를 보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내 가슴 속에 생수가 그렇게 강물처럼 흘러넘칩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를 내가 흐름을 오늘 또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상세하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서 오늘 기도회에 이 말씀을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제목으로 이 본문을 내가 한두 번 사용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오늘은 이 종말적인 전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11절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는 11절과 12절에 가서 그 대답으로서 그 대답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씀은 성도가 어떤 종말적인 정황에서
경건을 계속해 유지하며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있는 비결 그 방법이 어디에 있나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8절에서 9절에 그 이야기를 걸쳐서 그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는 말과 그 연결해서 몇 가지 그 진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의 증상이 감돌고 있는 이 땅 위에서 거룩과 거룩한 삶과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근신하면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여러분이 아신 대로 하기오스로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는 우리 육체적으로 보면은 순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결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깨끗함을 역시 말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기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보면은 봉헌된 삶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드려진 것, 그것을 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 여기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유세베스라고 하는 거죠. 이는 경외심과 우리의 헌신된 정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과 경건은 우리에게 헌신된 정신, 경외심, 강한 경외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하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진 그 모습을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이미 하나님을 강하게 경외하면서 헌신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러면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은 그 삶의 그 비결이 바로 뭐에 있느냐? 그것을 오늘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깨끗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내 살이 사욕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 여러분 그 자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은 할 수가 있지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통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원수를 밟는 능력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6장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이라 그랬어요. 로마 8장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님.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사람하고 간혹 뭐 우시개 소리 같기도 하지만 여보 난 사람 아니야. 나는 하나님에 속한 자고 영에 속한 자야. 그래 우리 집사람이 아무리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 딸이 왔는 게 뭐든 뭐든 말하는 게 야, 난 사람 아니야.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야. 아멘. 아멘 했습니다. 다 뭐 통행이 통하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 여러분이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통치하시고 성전 삼아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혹시 여기에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요. 10년, 20년, 60년, 70년을 믿어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물으면은 저 하늘에 계시겠죠. 이런 대답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은 다 저보다 연륜이 높은 분도 계시고 신앙도 뭐 거의 다 내보다 빨리 출발한 분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만 67년을 믿음 생활한다고 열심히 뛴 연도인데 오늘의 문화, 과학, 세상의 모든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져 발전이 많이 돼가지고 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이 많이 보지만 우리 신앙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오히려 과거를 내다보면서 그때를 자랑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볼 때에 그건 우리는 이게 바로 신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직분자가 있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있다면은 이 영이 무슨 영이면 우리 안에 영적 시스템을 잘 몰라가지고 모두 그래요.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영적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거듭났다 하면 우리 죽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죽고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믿음이 내가 산다는 것이에요. 이건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믿음은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일반적인 자연적인 믿음은 그거는 못 믿는 겁니다. 이 초자연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쟁의 소식도 듣고 죽었다 살았다는 이 얘기도 듣고 천하가 움직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통치하시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여기 아멘 못하면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로마 8장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여의 사람 아니라. 요한 1서 3장 24절에 주는 저 안에 그 하시나니 성령으로 그가 우리 안에 그 하시는 주를 아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그 하시고 예수님이 그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 그냥 아무리 해도 자연적인 믿음으로는 모릅니다. 성령이 그가 계시는 것을 알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겠지.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되겠지.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종말적인 정황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 대답을 하면서 11절과 12절에 하면서 거룩한 행실하고 그런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너희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 비결은 자신 있느냐? 우리는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 있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걱정할 것도 없어요. 제가 어제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 내가 생일잔치를 해먹었어요. 생일잔치를 해먹었는데 지금 우리 애들이 뭐 다른 날은 시간이 없다 그래요. 할 수 없이 주일날이라도 아버지 식당으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식당으로 차를 타고 갑니다. 둘이 이제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원래 알레르기가 심해요. 그날따라 어떻게 알레르기가 심한지 아이가 헌팅벨리가 길을 들어가는데 골고루 미워해. 내가 그랬어. 여보 그 기침이 심해가지고 식당에 가서 남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꼬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게 말해요. 이거 큰일 났네. 내 뱃속에서 말씀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알레르기는 지금 낫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지타가면 지금 그 알레르기는 지금 낫다. 낫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도 해야지. 아멘 했어요.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여러분 그저 믿음대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낫습니다. 그 시대부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내 속에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해 알레르기는 낫다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몇 번까지 해야 돼요? 제한이 없어요. 내가 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왔어요. 원래 내가 그 잔소리를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 잔소리를 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처음인데요. 뭐 보니 이 분위기가 누가 뭐 들어올 사람도 없고 나갈 사람도 없고 안 했겠다 희한한 분위기 돼가지고 내가 내 소리만 거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잊으면 안 된다. 이걸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을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몇 가지 진리를 가리켜서 제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설교를 이게 한번 하려고 성경을 몇 번 읽는 거 하면은
할 때마다 30분도 읽어봅니다. 30분을 읽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나름대로 설교할 때마다 다른 분류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역시 첫째 시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천년이 하루 같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거는 역시 그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것은 그 중문 체와 같은 똑같은 내용인데 강조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천년을 하루같이도 쓰시고 하루를 천년같이도 쓰시는 뭡니까? 전능하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걸 믿어야 돼요. 여기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 이 믿음, 이 모시고 있는 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환난에도 못 믿는 것이 없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모시고 계신 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못하실 것도 없고 아시지 못하는 것도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는 하루를 천년같이 쓰고 천년도 하루같이 쓰시는 하나님이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대조를 놓고 한번 해보라 그런 이야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유한성을 한번 대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난 어제 같으며 했습니다. 천년이 어제 같으며 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여기서 우리는 오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라야 자신을 바로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인간의 존재가 어떤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존재가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64편 8절에 보면 인간은 흙이라고 했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 했고 노아 8장 9절에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고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존재입니다. 파스칼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비극이 뭐냐면 인간이면서도 인간을 모르는 것이 그게 비극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라야 자기 자신이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린 덤비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무슨 지식이나 있고 학위나 조금 더 받았다고 내가 뭐 신앙의 요인이 좀 더 깊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괜히 우쭐거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라야 자신이 알아지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물질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한들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아야 우리를 알 뿐 아니라 하루살이 같은 미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실 때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1절에 우리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기 전에는 세상에 무엇으로든지 그 마음의 부덩이는 메울 길이 없어져요.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취해도 그거는 절망받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마찬가지로 재벌가 록펠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이 실망을 줬다 그랬어요. 그는 참 부절했지요. 34세에 백만장자라 이렇게 했어요. 이 젊은 나이에요. 그는 43세에 억만장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고 53세에 하루에 그 수입이 얼마나 많이 들었냐면은 100만불이 들었답니다. 참 그 돈을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온몸에 있는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몸에 있는 붙어있는 털은 다 빠져나가고 진단 결과는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록펠러는 그때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을 생각을 했다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을 걸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때까지 돈이 제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위해서 오늘까지 왔고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걸로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텐데 남은 아주 짧은 시간이 남아 하나님 앞에 참 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교회를 막 짓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몇 교회 지었어요? 몇 교회 지었어요? 제일 첫 번의 교회를 잘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당식을 했습니다. 그 교회 어느 교회죠? 들어보셨어요? 그는 오늘 밤에 참 잘 오셨습니다. 뉴욕 강변 교회. 뉴욕에 있는 모든 처녀들이 평생에 거기서 결혼 예식 한번 올리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저는 7년 전에 그 성전에 들어가 봤습니다. 뉴욕 강변교회가 록펠러 제일 첫 번의 교회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교회예요. 그리고 170교회를 세웠어요. 170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당시켰어요. 이상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3세에 그는 죽는다고 꼭 했습니다. 63세 안 죽었어요. 70세도 80대도 안 죽고 90세도 안 죽었어요. 그는 98세까지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절대로 채울 수가 없어요. 가정에 아무리 행복한 연구를 해봐도 하나님이 없는 그 가정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채워질 때 행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채워질 때에 행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꾸 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여러분 속에 딴 사람은 또 있어요. 오늘 저 이 얘기 듣고 오늘 밤에 가면 뭐 이 얘기 있을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분이 있을 거라고요. 두 사람이 있다 나옵니다. 틀림없이요. 여러분의 속에 또 한 사람이 있다고요. 육신의 장만 나갈 때는 그 사람이 일어나요. 그게 우리 영적인 속의 그 시스템을 우리 잘 몰라가지고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 37절에 너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운전에 가다도 내가 차를 탔는지 걸어가는지 잘 분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붕 뜰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런 기분이 나도 있어요. 우리 속에 이 같은 변화가 있을 때요, 걱정 근심이 어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예배 드리다가 뭐 조금 이상해 몸이 피곤하거나 뭐가 좀 가정에 좀 기분이 좀 이상할 때 있지요. 좀 찝찝할 때. 마귀야,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에 속한 자야. 떠나가. 소리 지르든지 안 되지. 어떤 사람은 떠나! 이렇게 소리를 꽉 질러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건 그냥 오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 오감을 통해 가지고 육성이 그 노래로 마귀 그 소리로 마귀 떠나가는 아니에요.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내게 명령한다. 떠나가. 나가는 겁니다. 뭐 이상 뭐 머리 지긋지다 하고 이상하다 그러면 마귀야 나가. 난 사람 아니야. 얼마든지 이 얘기하면서요. 우리는 속 하나님과 속삭이는 걸 그 정말로 그 영적인 그 단계를요 시스템을 바로 알게 되면요 속에서 생수의 강이 그냥 계속 흘러나요. 노펠로는요 그렇게 이런 기적의 산 체험을 하고 정말로 자기는 이 평생에 귀한 일을 하고 간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혼을 배경으로 사는 통이 큰 사람입니다. 70, 80년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영혼을 표대를 하고 영혼을 배경을 하고 사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주 통이 큰 존재입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사람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괜히 자꾸 덤빕니다. 괜히 낙심하고 괜히 우쭐거리고 괜히 슬퍼하고 비관하고 욕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 지난주에 내 이별소로 가는데요 차를 타고 가다니까 내 속에서 또 무슨 소리가 나와요. 무슨 소리가 나면 놈을 전도 안 할래 그래요. 그래 하나님 내가 토요일인데 이발소 가는데 어디가 전도해요? 그랬더만은 그 소리로 끝났어요. 이발소 가서 전도하라는 말인가? 그 사람은 내가 과거에 찔러보니 너무너무 강팍해가지고 한 대가 그것 같으면 도무지 용기가 안 나는데 한참 가게 많이 누그러져 용기가 생겨요. 누가 좀 말 못하겠느냐? 가서 문 앞에 가서 또 그런 얘기 해요. 그래서 앉아 가서 아무 소리 아주 이발소 가서 이제 의사에 앉아 있어요. 아주 예식에 그 사람이 포대 열어가지고 내 몸을 이제 이렇게 싸더라고요.
싸면 산대에서 내겠다. 갑자기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에서 보화가 떨어지는데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 같으면 예수 믿으라고 몇 번 해봤거든요. 나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나 안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늘 그렇게 싸우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에서 보화가 떨어지는데 이랬더니 그리고 하늘에서 평화가 내려오는데 내 마음이 평안한데요. 그래서 평안하기는 뭘 평안해. 내가 볼 때는 지금 속에 형편없는데 그랬더니 아마도 내 생각에 믿음이 그날 밤에 그 사람이 내 말에 꿈꾸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예. 그런데 믿음대로 되거든요. 예. 믿음대로. 그래서 너 괜찮다 이렇게 하면 애들 보고 너 괜찮다. 그럼 그 이튿날 하면 괜찮아요. 또 이상하게도 사실 이상한 게 아니지요. 내가 오감에다 너무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런 것이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치유를 언제 해줬어요? 여러분 구원을 언제 해줬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내가 지금 기도해가지고 구원이 됩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해가지고 금세 병이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병 다 고쳐줬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내가 낳았다. 이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낳았다. 속에 뭐가 뭡니까? 안 낳았어. 아주 지금 아파 못 견디겠어. 틀린다. 잔소리 말은 낳았어. 하나님 낳았다 그래서. 그래도 그 진리하고 비지, 그 우리 오함하고 대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진리가 뭡니까? 6000년이 흘러가도 변치 않는 것이 진리예요. 오감이나 우리에게 자연적인 우리 생각은 뭐예요?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루에 몇 번 변할 것 같아요? 마음이요. 12번 더 변한다고 그랬어요. 12번도 더 변하는 그 마음속에 뭘 담아가지고 우리가 뭘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한 분이 지금 오늘 밤에 가서 각성을 다시 해야 돼요. 뭐 내가 돈이 있다 없다. 아이고 가지고. 아이고 오시면 그냥 부르세요. 하나님 다 주십니다. 예? 누가 뭘 먹고 사니 오시면 찬물 먹지. 예, 그런 거로 하면 돼요. 하나님 찬물 먹고 앉아시면 얼마나 불쌍히 여기실까요? 야, 이종아 너는 그렇게 돈이 없어서 참을 먹고 앉았구나. 당장 주신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이런 놀라운 사건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너무 남발 같지만은요. 참, 소리 없이. 예, 이 진리라.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무엇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절의 말씀 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요? 회개예요. 앞으로 얼마 있으면 다 노출이 되어요. 그 노출되기 전에 아예 다 끌어내놔버리세요. 노출시키고 회개 잘못했다 그러세요. 하나님 내 이것도 잘못했고 교만도 잘못했고 내가 이 쓸데없이 울출거리는 것도 자식 자랑하는 것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목적이고 제일 사랑하시는 게고 제일 그것이 원하시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전지성을
전지전능성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9절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런데 주의 약속은 어디에 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닌데 너희가 다 회개하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것은 내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수십 년 믿어도 아직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또 성령이 내게 필요하신 분인지 안 분인지 또 아직도 분별하고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옳게 바로 되기를 오늘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갖는다 하는 건 적어도 세 가지의 우리는 그 목적이 있어요. 적어도 세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걸 못 믿고 아직도 교회 열심히 그냥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다닌다면은 뭐인가 모르게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참 기독 크리스천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교회에 열심히 참석해도 교회를 열심히 주일 정석을 잘하는 것 같아도 이걸 믿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꼭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답니다. 만일 누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한테 예언해 보려고 했어요. 앞으로 이 세상에 미국이 경제가 잘 회복이 될까 세계가 경제가 잘 회복이 될까 예언해 보려고 했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잘 회복이 되겠습니다. 몇 년 있으면 회복이 되겠습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누가 잡아가려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하수했기 때문에 성경을 로고스와 레마로 구분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다 믿어버립니다. 어느 거는 로고스고 어느 거는 레마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다 믿어 통째로 믿어보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는 뭡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 이 박사님 사모님 계시지만 그분을 모시고 몇 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물론 교단 뭐 신앙 배경이 다 같은 계열이기도 하지만 나를 그걸에 좋아한 거는 성경을 그대로 내가 아니면 할 것도 없이 분류 없이 그대로 믿는 그 표현을 몇 년 동안 했더니 이 어린이 참 좋아요. 예. 성경이 그대로, 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 너희들이 믿음대로 된다 그래. 성경을 그대로 믿음. 본래 믿지 마세요. 본래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요. 본래 믿으면 이거는 마귀 사탄이 꼭 틈타서 백군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는데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하나님의 진리가 변함이 없는 것은 믿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지 주의 약속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실성을 좀 의심하는데 10절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우리 한번 봅시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으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노출됩니다. 지금은 감추고 있지만 다 노출이 됩니다. 인간의 비리들이 노출이 됩니다. 인간의 죄악들이 다 노출이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거 주님 오늘도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이 도적같이 올 테니까 너희는
그걸 잊지 말라라. 도적같이 올 테니까 잊지 말라라. 누가복음 12장 39절에 도적같이 오네요. 도적이 언제 옵니까? 그랬더니 누가 새벽 3시 15분에 옵니다 그래요. 왜 3시 15분에 옵니까? 그게 밤낮이 교차되는 시간이라니 나는 모른다. 혹시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 교차되는 시간에 그 온다입니다. 도적이. 예. 그건 아무것도 아니며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어쩌면 돌아가는지 오는데 언제 오느냐? 누가복음 12장 39절에 알지 못할 때 온다. 이게 문제예요. 알지 못할 때 온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이 얘기를 두 번 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신앙이 타락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 얘기 한번 벌써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 앞에. 그런데 세 번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 아닙니까? 자기가 그 양심에 그리낌을 갖고 있어요. 양심에 그리낌을 갖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 앞에 못 가. 이제는 예수님 얼굴 두 번 다시 못 봐. 나는 예수님 따라다닐 자격이 없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나는 물고기나 잡아먹는 어부밖에 될 수가 없어. 나는 어부만 갈 거야. 양심에 그렇게 해서 그래요. 주님이 왜 이런 말씀드린 거면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면은 우리 잘 맞는다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주님 앞에 노출되는 일이 생긴다면 이런 면목 없는 이런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 세계가 다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10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뭐가 떠나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러분 지붕도 없는데 집이 있습니까? 지붕 없는 집을 집이라 할 수 있어요? 집이라 할 수 없어요. 하늘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 말씀을 또 보면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요. 왜냐? 말씀을 믿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사건이. 이사야 13장 13절에 하늘이 떠나가는데 어떻게 떠나가면 진동하고 흔들어가 떠나간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뭐 이거는 진리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물질 세계가 떠나간다고 하고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고 물질 세계는 떠나가고 우리는 먼저 시편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새하늘 새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새하늘 새 땅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내가 믿어지면 좋아지지 좋아지지만 안 믿어지면 꿈 같은 소리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곧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데 10절의 말씀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했지 오리니 그날의 큰 소리로 하늘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마땅하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의 심판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비리가 수치가 여기서 다 노출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천년의 하루 같은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질문이지요. 우리는 그러나 여기서 에베소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요?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우리 주님 마지막에 이 과실 많이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실 많이 맺는 방법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참으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된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다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는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참으심은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는다 했으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인내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인내 요한복음 5장 6절에 말씀하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를 다른 이유를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격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을 하십니다.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큰 대가를 치르고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하나님 독단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치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볼 때는 이방인들이 만일 여러분 보고 내가 이 병이 들었는데 날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만약 이래 한다면은 마음에 뭐라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도 안 믿는 게 뭐 기도해가지고 낫겠나? 절대로 그런 부정적인 이 얘기 마음 붙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6절의 말씀이 보면 같으면은 베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묵은 환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어? 너는 뭐 직분이 뭐 있나? 그렇게 절대 묻질 않았어. 너 앞으로 잘 믿을 거야? 그런 말씀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했어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하, 신비로운 일. 그저 어디 장로님 어디 누가 안 믿는 사람이 댕기다가 그 청결에 가서 병 낫기를 원한다고 그들라 기도해 주세요. 그거는 당연한 일. 낫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때문에 예,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혹시 양심에 거리끼는 분 날 미워한다, 저놈 나쁜 놈이다, 그런 생각 드는 분 저는 없어요. 그 큰 병이 되고요, 그 병 먹은 죄고요, 정무심이 생기고 하면요 그 그늘도 보기 싫습니다. 마귀가 희한하게 목을 졸려버립니다. 어떻게 성경 말하기를 뭐라겠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가능하십니까? 가능합니다. 내가 그리 해봤어요. 해보니까 물러갔거든. 뭐냐? 마귀야, 정모심을 갖다 주고 내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더러운 영들아 떠나가. 이간 붙이는 더러운 영들 떠나가.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한 분 안 되거든. 몇 분 하면요 무너집니다. 희한하게도 미움이 물러가면요 희한하게 돼요. 여러분 참 복 많이 받은 분입니다. 여러분 예? 천하를 얻은 분이에요. 정말 천하를 바꿀 수가 없는 거지. 어디 천하, 나 생각엔 그래요. 뭐 천하 준다 그럴 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 예수님 마음속에 참 계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뭐지요? 하나님의 참으심을 잊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의 인내를 보는 거지요. 인내를 보는 건 뭡니다? 하나님의 참을 사랑을 보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다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원수 사랑해야 돼요. 원수 사랑하고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그를 갖다가 원수 갚는 것이 누가 됐냐면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걱정 같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체험을 안 하셨어요? 내가 그 사람 많이 미워하든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게 몰라요? 죽어요. 죽어요. 그건 무섭습니다. 그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해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님 세상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다. 엄청난 대가를 치라고 사랑을 해줘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 사랑해 줘야 됩니다. 믿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내게 뭘 도와주기 심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배웁니다. 침묵이 뭡니까? 침묵이 뭡니까 장로님? 목사님 침묵이 뭡니까? 침묵 말하지 않는 거죠. 이래도 가만히 있고 지뢰도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침묵을 무시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침묵 뒤에는요 더 큰 소리 나는 거 알죠.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침묵 뒤에 하늘이 어떻게 떠나가고 어떻게 떠나가고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러분 이거 이 진리를 파고 들어가면요 한없이 한없이 이 얘기해도 나오는 그 우리가 엄청난 그 비밀이 속에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이 사건 우리는 참 한 가지로 말해서 설기 더 할 것 없이 여기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은 천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뱃속에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종아 이렇게 하라.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하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그만합시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말적인 정황에 주의 재림의 증상이 감도는 땅 위에서 경건 생활 어떻게 잘해서 승리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 울음의 그 비결은 진리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잊지 말아라. 참으심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말씀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령께서 이 한 시간에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세상 사는 데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오감에 사로잡혀서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도 병이 금방 안 낫아지시면 부정해버립니다. 의심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신이 우리의 혼과 몸을 통제하사 사로잡아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풀어져서 날마다 신령한 눈이 밝아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이 방송국 위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로 정말로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김종환 목사님 비롯해서 이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신 임원 여러분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사랑하는 성도 권사님들 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아버지께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